네, 이제 벚꽃 필 무렵 B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디 보게 되면 D 코드고요. 이렇게 쳐도 되고 가로까지 넣어서 쳐주셔도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코드는 네, 1, 2, 3, D7 소스 4라는 코드가 나오는데 이렇게 1, 2, 3, 네. 이렇게 돌려서 네. 더잘 보이시죠?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3을 눌러줬다가 3번 손가락도 되시면 괜찮은데 유연성이 쉽지가 않아서 1, 2, 새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얘도 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남는 거예요. 하고서 이제 다음 마디에 바레로 딱 넘어가 줍니다. 3하고 3 바레 만들고 4, 4는 2번, 3번으로 추가하셔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 4, 4를 뺀 다음에 3, 3, 3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저는 이렇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파트는 한 번에 갈게요. D 코드 모양에서 3번 빼고 그 다음에 5를 3번, 4를 1번 그 다음에 0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이렇게 가셨다가 7, 8에 10 새끼손가락 해서 한번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개 오게 되면 새끼손가락으로 5 눌러주시고 3은 1, 4, 4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얘네들도 드르릉을 사실 다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앞부분이 끝난 다음에 요 4하고 4는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만 남긴 상태에서 이 손가락이 2로 빠지는 거죠. 3이 2로. 그래서 이 모양이 남아서 여기는 드르릉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드르릉 끝났어요. 그다음 1번 손가락이 5프렛까지 빨리 와서 4줄 바래. 엄지 5번. 이렇게 이제 4개를 연주해 줍니다. 그럼 재빨리 손이 내려가서 5가 내려가고 7 생겨서 아이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3은 좀 선택지가 있는데 엄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애시당초 1번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해보세요. 엄지로 가서 코드 한번 찝어주고 바레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1번으로 찝었다가 이렇게 바레로 갈 건지. 자, 여기는 바레로 잡아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뭐 이거 이렇게 치겠다. 엄지 올리고 바레 만들고 새끼 해서 이렇게 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마디 여기. 자, 얘네들은 코드가 한 번씩 바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기타 프로 소리가 좀 큽니다. 얘도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D 코드네요, D. 그다음 여기는 G 코드의 위에 3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A7 소스포에서 3을 3, 2를 1로 잡고 그다음에 3이 2로 바뀔 때 2번 손가락. 여기 한마디만 다시 연주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다시 D 코드를 잡고 네. 저 여기는 여기까지 이제 D 코드고 여기 새끼손가락 추가하면 서스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결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자 일단 B 파트는 한 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서스포로 자 그 다음 저는 여기서 엄지를 3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여기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5번을 눌러서 오프렛을 눌러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핫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런 식으로 핫 둘 셋 넷 다여 일곱 네, 그 다음 새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5를 간 다음에 여기 5를 간 다음에 2는 순간적으로 발해를 하는 거죠. 여기도 핫 둘 셋 넷 하고서 다섯에 한 번 더 쳐주고 엄지 한 번 더 다섯 둘 셋 넷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고요. 여긴 자연스럽게 6번이 0이 되고 1 3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핫 둘 셋 넷 다여 1번 손가락으로 3, 2 갔다가 이제 여기를 A 서스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A 파트였나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A 파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더 해보면 이렇게 둘둘 3 잡아놓고요. 여기도 저음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해보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B 파트가 되겠습니다.